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될 만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부동의 1위라고 생각되었던 오른쪽에 자우주리 선수가 왼쪽 무제한급 선수의 경기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경기를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 팔씨름 팬들을 좀 경악시켰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중국의 전체적인 팔씨름의 흐름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자우주리 선수가 밑으로 말려고 하다가 강력한 사이드 프레셔와 탑롤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랩 매치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다시금 보시면은 상당히 좀 아래쪽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제 저게 자우주리 선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사이드 프레셔를 가진 팔이 긴 탑롤러를 상대하기에는 저런 스타일은 오히려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중국은 크게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우붕이 선수와 방금 했던 무제한급 선수의 경기입니다. 당연히 오른쪽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붕이 선수 그립 포지션 탑의 선점을 아주 잘 해내면서 지금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른쪽 선수는 탑롤러이지만 좀 탑롤의 약한 모습을 예전부터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자우지리 선수의 왼팔 경기인데요. 자우지리 선수가 왼팔도 약하지 않은데 지금 상당히 불안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 선수가 상해 선수인데 이 선수 최근에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요. 중국에 엄청난 인구가 지금 팔씨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성장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우지리 선수가 좀 어렵게 경기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왼손 헤비급 경기인데 저 선수 넘어갑니다. 원체 왼손이 약해요. 저처럼. 자, 그리고 이번에 왼쪽에 짧은 머리의 선수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도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전에 들었는데 상당히 빠른 탑롤을 구사합니다. 팔씨름의 붐이 일어나면서 지금 중국이 난리 났어요. 자, 방금 했던 선수와 우붕의 선수와의 경기, 지금 빠른 탑롤로 거의 핀 직전까지 갔다가 슬립으로 판정이 돼서 스트랩 매치로 갑니다. 간 상황에서 사실 저 포지션에서 우붕이 선수는 상당히 강력한 프레셔를 내고요. 우붕이 선수 손이 엄청나게 크고 리치도 길어요. 체급에 비해서 한국의 김도훈 선수의 손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포지션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 체급에서는 현재 자우지리 선수를 빼고서는 우붕이 선수를 대적할 만한 상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붕이 선수 올 추석에 있었던 국제대회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체급 참가해서 어찌 보면 망했죠. 하지만 자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그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좀 부각시킨 것 같고요. 중국 1, 2년 안에 분명히 엄청나게 강해질 거란 말이죠. 한국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충분히 선취점, 탑 포지션 다 잡았는데 일부러 슬쩍 넘어가 줍니다. 우붕이 선수가 원래 스타일이 저래요. 안 넘깁니다. 조금 약 올리는, 어찌 보면 퍼포먼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것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기분이 많이 나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 팔씨름 현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